지금 숨바긴 여기서 막 뭐 이상한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고 해적 침입자들과 싸우기. 안에서 이거 괜찮은 거야? 애기 혼자 괜찮은 거야? 오, 미끄럼틀도 타네? 우리 잭포터는 여기서 무슨 자기가 모래놀이를 하고 있고 홍삼이는 워터슬라이드 이거 진짜 좋아해. 홍삼이랑 크리스토퍼가 진짜 좋아해. 지금 주말이라 다들 집에 있어요. 쿠키는 얘 운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육이 좀 많아졌죠? 옛날보다. 대박인 어딨나? 아 대박인 아직도 여기 춤 잘 춘다. 이렇게 저마다 자신의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랑 어머 아니 손녀를 그렇게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인정사정 없다 좀 애한테. 너무 애한테 하나도 안 질려고 때리고 있지 않아요? 그거 좀 이겨보겠다고. 네, 얘는 즐거워하고 있어. 이거 노는 거 맞아. 할아버지 보름 꼬집지 마세요. 한 번만 꼬집자. 마지못해 한번 허락해줬다. 아니 홍삼이는 여기서 자지. 여기 멀쩡한 침대가 있다. 홍삼아 여기 이거 되게 좋아해. 일어나봐. 이렇게 자니까 맨날 허리가 아프지. 아 이사 갈라면 아주 한바탕 짐을 싸야겠네 또. 자 우리 이사 갈 거야. 돈이 될까 모르겠어. 근데 지난번에 어른들이 공짜 여행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갔다 왔더니 그냥 여길 다 잊어버리고 거기로 가고 싶어진 거지. 아일랜드 파라다이스를 샀습니다 제가. 그런 컨셉으로 이사를 결심해서 그냥 바로 다음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뭔가가 뜨네? 리조트 주인 대기가 뜨네? 근데 이거 이 마을에서도 리조트 주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갈 필요 없는데 나 리조트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게 뭔지 여기서도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아니 제가 이사를 결심했는데 아니 뭐야 리조트 여기서도 되네. 느낌이 달라요? 거기서 하는 건 또 달라? 사실 여기 해놓은 밭이 좀 아깝긴 했어. 그죠? 기껏 이렇게 심어놨는데 좀 아깝잖아요. 아 여기서 이 뷰로 리조트 할까? 너무 소박해서 안 아깝다고요? 아깝다기보단 초라하다고요? 아 이 마을의 최초의 리조트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행 갔을 때 거기서 묵었던 리조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홍삼이네도 홍삼이가 지금 또 사업 소망을 띄웠어요. 사업을 꼭 해보고 싶어. 그거를 리조트로 해보겠습니다. 가족들아 여기서의 일상은 다 잊어.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다 잊었어요. 거기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이건가 보다. 이슬라 파라디소? 이게 새 마을 이름인가 봐요. 고요한 바다에 에워싸인 이슬라 파라디소 제도는 휴식, 휴양, 탐험을 위한 장소입니다. 리조트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거나 모험 가득한 보트 여행을 떠나거나 숨겨진 경이로움을 찾아 해저 깊은 곳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세요. 모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구들을 처분하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부자다. 왜 이렇게 부자야? 자, 또 새로운 마을로 한번 이사를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나 보다. 다 옷 갈아입고 있어. 얼른 택시에 타. 저희 좀 낑겨 탈게요. 낑겨. 8명이 지금 이 택시 안에 낑겨 타고 있어요. 마지막 숨바기까지. 이 집이 마지막이었다니.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니. 숨바기는 앞에 무릎에 앉아. 이 앞에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자 이제 갑니다. 이사 갑니다. 정들었던 이웃들한테 인사 한번 못하고. 근데 원래 이사란 이별은 원래 그런 거지. 다음에 또 만날 일은 없겠지만 보고 싶을 거예요. 오 진짜 이런 데까지 왔어. 동네 끝까지. 이사 가는 기분 든다. 뭐 청구서를 안 냈어요. 마지막이니까 내지 말고 가자. 아 잠깐 한소인이 오고 있다는데? 한소인이 물건 가지러 오고 있다는데? 우린 벌써 가구를 처분하고 가는 길인데? 오 인원 진짜 많다 우리. 여기서 이제 이삿짐 센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 여기다. 되게 넓은데? 우와! 어디서 살지 이제? 여긴 뭐야? 여기 제가 좋아할 만한 이런 섬도 있고. 사실 그동안은 되게 다 느낌이 약간 비슷비슷했어. 동네 같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완전 다른 나라 같아. 아 근데 우리가 리조트를 할 건데 굳이 집이 필요할까? 리조트에서 자면 되지 않을까요? 배 위에서 사는 건가 여기는? 여기 구경해보자. 배 위? 이게 배예요? 수상가오.
아,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동동 떠가지고 이 하우스 보트를 운전해서 다른 항구로 갈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집 사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어떡하지? 좀 넓은 하우스 보트를 찾자 그러면. 여기는 좀 높은 느낌인데요? 3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움직이는 거죠? 주방이 맨 위에 있고, 방두 개, 2층에 방두 개. 여기 되게 좋다. 그냥 뭐 위에서 자면 되지 뭐. 일단 여기 찜공. 오, 움직이면서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 저런 집으로 할래요. 이건 뭘까? 이거. 살면서 다 구경해야 될거 천지네요. 여기는 좀 넓은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소박한 맛 없이. 근데 우리가 리조트 할 거고 하니까 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일단 살기에는 여기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가구 갖춰진 상태로. 떨린다. 됐어. 우리 집 됐어. 얘네 반응이 어떨까? 어른들이 여기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아예 이사를 결심한 거야. 어색하게 새집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살 사람은 나가자고. 여기서 바로 인사를 하자고. 자, 크리스토퍼는 잭 포터랑 딴데 가서 살게요. 내조끼. 이 내조끼란 말이 되게 야박해 보인다. 그러게, 돈도 안 주나? 왜 돈이 뻥원이죠? 이런 거 팔아서 살아. 돈 옮기기가 안 돼요. 알아서 해. 쫓아내면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어디로 가나 보자. 지금 당장 가나? 간다, 간다. 자, 우리 이사를 가자고. 여기도 신문 배달부가 있네. 와, 근데 우리 집 입구가 되게 이 분위기 뭐야? 어디로 가? 왜 물로 들어가? 수영해서 가는 거야? 집이 없... 아, 여기. 보트는 언제 샀어요? 배 타고 가는구나. 간다, 간다, 간다. 이것도 이렇게 쫓아가야 돼? 이사 나가면서 보트를 한 대, 한척산 거지. 우와, 여기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닌다. 트레킹 하는 것 같아. 이 동네 너무 예쁘다. 한참 가는데? 제가 돈을 땡전 한푼안 줘가지고, 한참 가야 되나 본데요? 덕분에 여기 구경한다, 우리. 그죠? 어디까지 가? 여기 뭐가 있어, 집이? 얘네 그냥 바다에서 살기로 한거 아니야? 여기? 여긴가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죠? 여기 맞죠? 여기로 이사 왔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드디어 눈치 안 보면 살수 있어. 못볼 걸, 못볼 걸. 가자, 우리 집으로. 얘뭐 댄서가 될 건가? 왜 이렇게 춤을 좋아해? 그리고 피치즈도 이제 내보내주겠습니다. 얘가 나가서 기술도 좀 올리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을 거야. 이 동네 안에서. 이렇게 분가를 시켜서 어떻게 사는지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피치즌 앞으로 누굴 만나서 누구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살아갈까? 멀리서 지켜봅시다. 잘 가, 피치즌. 우리 이제 5명 남았다. 이제 내가 그냥 인형이었던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가? 얘도 배한척 샀나? 제가 보면 돈을 안 줬는데 어떻게 배를 이렇게 사는 걸까? 얘는 왜 이런 배야? 얘왜 돛단배 같은 거예요? 혼자라서 그런가? 이 배에서 낚시도 가능해요? 와, 심지어 폰안 됐었는데. 두 명이 탈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다들 제가 돈을 챙겨준 적이 없는데 다 저마다 비상금이 있었는지 배도 사고 집도 사고. 자, 피치즈는 여기에 샀습니다. 이 집인가 본데? 여기야? 여기 이사 왔어? 어디야? 너 어디로 갔니? 안 보이네요, 또 갑자기. 뭐 어딘가에 잘 갔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은 5명이 됐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이제 이 집에서 충분히 살수 있고. 얘 기타가 어디서 났어? 대박이가 기타가 어디서 났지? 없었는데, 우리 집에? 얘가 바다 근처 놀러 오더니 여기로 이사 오더니 갑자기 배짱이 느낌이 됐어요. 여기서 나 여유를 즐기면서 살 거야. 멋쟁이가 될 거야. 그리고 아, 여기서까지. 엄마는 GTA 하고 있고, 홍삼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어머, 이렇게 불 꺼진 방에서 수상한 게시물 올리기. 해변 마을로 이사를 왔어. 수상하게 자신의 행적을 알리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침대 주인, 여기서 한나랑 숨바기가 자고, 여기서 쿠키랑 대박이가 자요.
엄마랑 좋은 추억 쌓고 아빠랑 좋은 추억 쌓으라고. 나는 리조트에서 잘 거야. 지금 당장 알아보자. 여기 온 목적이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리조트 주인 되기. 저 리조트에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한때 인기 있었던 이 해변 리조트에는 인류 휴양지였던 과거의 영광이 어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영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유능한 관리와 시설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리조트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리조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짊어지시겠습니까?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지금 리조트 알아보는데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걸 저한테 팔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운영하는 재미가 있지. 어? 벌써 생겼대. 돈 없어도 되네요? 내가 리조트 안 사도 되네? 여기가 경영난이라서 그냥 나한테 넘겼나봐. 여기 공짜라고요? 잘됐다. 내가 키울게. 나 사업 욕심이 있었어. 지금은 진짜 사람이 못 살 곳이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아, 제가 한번 멋진 리조트로 탈바꿈 시켜보겠습니다. 개성이 드러나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지을까요? 홍삼이 이름을 따야겠죠? 파라다이스 홍삼? 어머어머 너무 멋있다 그거. 자, 파라다이스 홍삼으로 지을게요. 어디죠 근데? 거기가 어디죠? 이 배 타고 근처까지 가볼까? 한번 보자. 어딘지 위치나 알아보자. 여긴가 봐. 딱 보면 알겠어. 서프 서클 101번지? 여기야. 어? 여기야? 아 여기죠? 난 또 여긴 줄 알고. 근데 왜 이런 집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쓰레기통 한가운데 있고. 아니 페인트 칠을 좀 새로 해야 되지 않아? 이거 다 이렇게 됐는데? 이 잡초 뭐야? 사막 같아. 여기 해변인데 사막 같아. 오 근데 나쁘지 않아. 잘만 꾸미면. 그리고 손님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가 식사하는 공간인가? 막 곳곳에 쓰레기도 있고 치워야 돼. 뭐야 이렇게 하나 덜렁이는 이 이게 파라다이스 홍삼? 여기가 파라다이스? 길바닥이 더 예쁘다. 어? 여기도 방이다. 어머 이 꽃무늬 뭐야. 이거 홍삼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 리조트라고 하기에는 막 몇십 년대 펜션 아니에요? 아 진짜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 아, 그래도 여기 공짜니까. 이거 공짜로 준 거니까. 이걸 공짜로 얻었어 땅까지. 여기 여인숙 같다고요? 내가 꼭 예쁘게 탈바꿈 시키겠어. 다른 리조트 먼저 가봐요. 이 모양의 리조트구나. 빛나는 모래. 여기도 있다. 어머 여기 뭐야. 너무 잘 돼 있잖아. 방도 몇 개야. 나 질 수 없는데. 아, 여기엔 질 수도 있다고요? 아니 내 사업을 지금 사업 욕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 대기업 가서 CEO는 못했어도 리조트는 내가 잘 키워보겠다고. 여기보다 더 으리으리한 데가 있다고요? 몇 개야 리조트가? 여기도 한번 보자. 여긴 되게 모던한 데네? 와 여기 몇 층이야? 여기선 결혼도 하나 봐요. 여기 결혼하는 데도 있어. 아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구나. 여기 물속에 앉아서 먹을 수 있나 본데? 우와 이거 봐. 물에 미끄럼틀 타고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러면 리조트가 여기랑 저기랑 일단은 두 개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해저 무덤? 별게 별게 다 있다. 진주 심해저? 이런 것도 있고. 쿠키는 이제 여기로 출근하겠네요. 연구소. 와 연구소도 되게 바다와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다. 너무 멋있다. 배 타고 출근하겠다 그럼. 섬에 있어가지고. 학교는 어디지 학교? 여긴가 보다. 학교. 앞에 왕 큰 운동장도 있고. 와 운동장에서 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야 학교 너무 좋다. 예쁘다. 이야 여기 시청은 이렇게 공원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막 뭐가 있네. 여기 너무 예뻐. 영화관도 있고 여긴 뭐지? 박물관. 야 건물 색깔 너무 예쁜데? 여긴 다 집인가 봐요. 집 색깔 진짜 예뻐. 그죠? 책사랑 도서관 되게 귀엽다 이름도. 일단은 제가 저 여기서 자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로 한번 배를 우리 집을 가져다 놔볼게요. 제일 가까운 데가 집을 근데 어떻게 이동시켜요? 아 여기 이 항구의 하우스보트 대기. 여기다 대보자. 어떻게 갈까? 아니 이 집을 어떻게 이동을 시켜? 불고불고 다 있는데 안에? 얘들아 우리 오늘 리조트에서 자보자. 올라간다. 근데 저 이 집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대박, 이거 아주 감성에 젖었네. 여긴 주방 아닌가? 어, 여기 있다. 주방에 요거 있다. 조종하는 거. 나 선장이다. 지금 가고 있어? 어머! 언제 이렇게. 우와! 이 사이로 보트가 막 다니고. 얘 어떡해, 어떡해. 집을 운전해. 야, 부딪힌다, 부딪힌다. 조심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집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누가 전화하는 거야? 지금 운전 중인데. 와, 운전하는 데서 보면 이렇게.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야, 귀여워. 이 네모난 게 운전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거 느려서 나중에 보완해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 꼭 붙어서 가는 거 아니니? 와, 사람들 많이 다닌다. 대박이다. 아직도. 여기 와서 갑자기 낭만적인 청년이 된 거야? 다 왔다. 이제 여기에다가 댈 건가 보다. 오, 오, 되게 잘 돌려. 와, 후진으로 될 건가 봐. 됐다. 이제 우리가 리조트를 운영하려면 다른 리조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오, 여기서 또 일반객실 고급 스위트룸. 어디서 자지? 그렇게 안 비싸니까 고급 스위트룸에서 1박하자. 고급 스위트룸. 우리 다 같이 여기서 하루 자자. 체크인하러 갑니다. 우와, 신난다. 숨바긴 여기에서 꼭 쿠키를 한번 팔아보길. 근데 왜 다 다른 방향으로 가죠? 난 지름길로 갈게. 어? 자, 우리가 먹을 리조트 여기다. 여기가 체크인하는 데다. 우와, 모자 진짜 귀여워. 제가 예약했어요. 돈 나갔다. 체크인 하자마자 밥 먹으러 가나 본데요? 우리 방은 어디지? 우리 밥부터 먹으러 왔구나, 여기. 뷔페인가 봐. 구피 카보나라. 이거 홍삼이가 좋아하는 건데? 구피 카보나라? 날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이거 나도 먹어야지. 이거는 라따뚜이. 바닷가재. 트리팁 스테이크. 핫도그랑 구운 치즈 샌드위치.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과일도 있고. 우와. 어머, 근데 너네 어떻게. 할머니 자리는 안 만들어 놓고 너네끼리 먹을 수가 있니? 할머니는. 그래, 난 저기 앉을게. 이제 여기서 잘 지내보고 리조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나 또 먹을 거다. 와플. 나는 와플이 맛있어. 달콤한 것이. 근데 여기 이렇게 자리 같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너네 왜 거기서 그렇게. 여긴 6명도 앉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먹자. 나도 나갔어야 됐나? 그냥 나도 혼자 살 걸 그랬나? 괜히 이 틈에 내가 낀다고 한 건 아닌가 좀. 아, 괜찮아. 나 이제 리조트에서 살 건데 뭐. 저 이제 거기서 살 거예요. 이제 나 리조트에서 아주 궁궐 같은 데서 혼자 살 거야. 아이고, 난 이제 조금 피곤해. 여기서 좀 잘게. 아니, 여기서 스위트룸 예약해놓고 왜 여기서. 우리 방이 어딘데요? 방이 어딘지 알아야 가서 자지. 방을 안내를 해줘야지. 어? 우와, 여기 운동하는 데도 있다. 아, 이런 데도 필요하구나. 메모 메모. 얘네는 무슨 뽕을 뽑으려는 듯 음식을 계속 갖다 먹고 있어요. 얼마나 뽕을 뽑으려고? 새 집이 좋대요, 그리고. 이제 자고 싶은데 방이 어디지? 그러니까 다 방 가고 싶은 것 같은데.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야 여기서 쌌어? 한나야. 아니, 엄마 여기서. 아, 잠깐만요. 대박이도? 아니, 잠깐만, 순박이도. 아, 얘네가. 너네 남의 리조트에서 뭐하는 짓이야. 진짜 망신이야, 망신. 우리 완전 민폐 손님이야 지금. 음식 완전 거덜낼 뻔하고 여기다가 세 명이나 쉬하고 길바닥에서 자고.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 방인가?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방을 여기 꼴랑 하나 예약을 한 거죠 지금. 침대가 부족해요 아빠. 그러게. 아, 기껏 돈 내갖고 여기 예약한 보람이 없네. 그럼 뭐 시설 구경이나 하고 그래야겠어요. 와, 수영장.
여기서 자도 되겠다. 여기서 자자. 숨바귀 뛰어노네. 괜히 건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집으로 간대 얘. 여긴 침대가 모자라잖아요. 저 집에 갈래요. 아니 여기서 자기로 했는데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또? 자전거 타고 간다. 전 아까 우리 집이 좋았다고요. 그러네, 우리 돈 내고 뷔페 간 거 아니었어? 음식만 한가득 먹고 배는 부르다. 대박이는 대박이는 여기서 혼자 게임하고 이해.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 아빠는 여기서 뭐해?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자기? 아 여기서 뭐 이런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혼자 잘 자고 있나 봐요. 여기도 방이에요? 일반객실 혼자 가서 자고 있는 거야? 스위트룸은 지금 한나만 혼자 쓰고 있고 해머니는 수영장 앞에서 자고 손녀는 집에 가고. 여기서 숨바귀가 제일 야무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일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돈 아깝다고 괜히 거기서 자느니 그냥 집에 와서 편히 자겠다. 아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우와 이거 뭐야? 비치타올인가 보다. 파라솔 펴기? 우와 파라솔도 펼 수 있구나. 책도 읽을 수 있어 이 위에서. 저 좀 비켜보시면 안 될까요? 나도 여기서. 우와 좋겠다. 우와 아 홍삼이도 언제도 이거 폈어. 이게 제일 편해. 아 잠깐. 한나가 옷에 실례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동네 이사 오자마자 오줌 싸개로 소문났네. 망신이구만. 홍삼이 되게 이쁘게 잔다 그죠? 이렇게 물 근처에서 자면 안 되는데. 아 바닥 누르면 여기서 휴식을 할 수 있어요? 아 잘 잤다. 역시 침낭이 최고야. 어? 뭐야? 리조트에서 수익금이 났다는데요?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나봐. 그럼 여기 직원이 있어? 우와 걷기 돈 생겼다. 우와 제대로 운영하면 짱이겠다. 일단 저 여기서 쉬고 있어요. 이렇게 쉴 수가 있어. 파라솔 펴기. 나도 음악 들으면서. 우와 아무데서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책도 읽고 쪽집게 농부. 야 그러면은 이렇게 파라솔 피고 누워서 책을 읽을 만한 그런 도지도 꾸며야겠고 술도 한잔 마셔보자. 특제 음료 해변의 열정. 진짜 휴가 온 것 같다. 너무 맛있어요. 이야 그럼 나 아침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은 챙겨 먹어야지 돈 내고 들어온 건데. 어? 오줌은 누가 닦았네? 밤새 누가 청소했나 보네. 이렇게 리조트 직원들이 빨리빨리 청소를 하나 봐요. 야 음식 가짓수도 진짜 많다. 요거 한번 먹어볼까? 식당은 뭐 그냥 뷰는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네. 이제 라이벌이 될 거니까. 삼성급 리조트 소유하는 소망이 떴어요. 아 그럼 제가 리조트를 삼성급으로 올려야 된단 말이죠. 아 나 이거 탐정일이랑 병행할 수 있을까? 뭐 가끔씩 한 번씩 하면 되니까. 이 사람이 직원인가? 어? 직원인가 보다. 혹시 우리 며느리 오줌 치우셨어요? 정원도 돌보시나 보다. 우와 청소하는 취미 있어. 되게 진짜 리조트 같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 모험에 대해 질문하기. 이런 건 나중에 차근차근 해보고. 오 여기서 숙박도 연장할 수 있고. 그럼 리조트를 어디서든 운영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관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 우리 살던데 여관 만들어서 운영하면 재밌었겠다. 아 진짜 이분이 오줌 치우셨나봐. 오 음식도 갈아주네? 저 지금 오래된 거 먹은 건가요 혹시? 아 지금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래된 거 먹은 거잖아요 그럼. 종류가 바뀌었다. 일 잘하시네 진짜. 야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내 리조트를 한번 가볼까? 거기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내가 체크인을 하면. 오! 저는 공짜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4박으로 제가 여기서 자는 걸로 하고 앞으로 여기서 지낼게요. 어차피 집에 이제 침대가 없으니까. 어제 밥 먹을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눈치 없이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는 내 여관에서 자야겠어.
차 귀엽다. 여기 어울리죠, 이 동네. 어머, 이거 뭐야? 수상 택시인가 봐. 물 위에서 택시 타야 될 땐 이거 타고 가나 봐. 야, 여기는 뭐야? 빈집인가? 아, 누가 살고 있네.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깜찍하다. 바깥에 이렇게 더러운 욕조 갖다 놓은 것까지 저의 스타일인걸요? 그 사이 저는 배 타고 차 타고 내 리조트 왜 이렇게 구석에 있어? 차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가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완전 먼데 있네. 자, 거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아주 아늑하고. 그럼 여기서 일하는 내 직원들은 누굴까? 헨리! 헨리가 여기 우리 직원인가봐요. 안녕하슈. 제가 이제부터 여기 새로운 사장이에요. 그 청소해주시는 분은 또 어디 계실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뷔페는 되게 초라하네. 아까 거긴 막 세 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요거 꼴랑 하나예요? 이건 뭔데 또 멋있으라고 하나 갖다 놨어? 그럼 제 방이 지금 저긴가 본데요? 여기? 아, 여기. 이 여인숙 같은 이불 있는데 여기서 자보면서 제가, 근데 이것도 이것대로 멋이 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예쁜데 뭐. 장롱 봐. 아, 장롱이 아니야. 이거 샤워야? 샤워 부스였어. 들어. 여기 파리 날렸다는 것 봐. 이거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건가? 왜 상태가 처음부터 이렇지? 왜 방에 이게 있어요? 냄새나는 것 봐. 아, 지금 화장실이 여기였고 이게 그냥 올인원이에요? 변기, 샤워 다 되는 거? 아, 여기를 공짜로 준 이유가 있다. 어머, 그래도 여기 막 심들이 물장구도 치고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곳인가 봐. 왜 크리스토퍼 생각하고 있지, 이분이? 크리스토퍼! 우리 리조트에 놀러 왔어? 어머, 이건 뭐야? 아, 이게 올인원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구나. 아, 여러분, 여기 변기가 있어요. 이거 사용하시게요? 아, 여기서 다 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 되게 깜찍하다. 어때요, 안에?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도 방인데 제가 못 들어가고 그냥 누르면 잠잘 수만 있나 봐요. 아, 개선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프런트 데스크 운영하기. 이거 제가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해볼까? 헨리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옷도 좀 바꿔야겠어. 지금 너무 이거 농부 했었던 거라. 여기다가도 농장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서 하다 말고 와가지고 여기도 뭐 심고 그러고 싶어요. 자, 헨리는 퇴근하고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아무도 없는데. 자,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볼게요. 우와! 컴퓨터 한다! 오늘 예약이 얼마나 있나? 그리고 재정이랑 평가 볼 수 있다. 개선하기도 있는데. 아, 여기서 건축하고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 상태가 어떤가 평가부터 볼게요. 별 한 개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별이 두 개네. 파도, 태양, 신나는 놀이를 원한다면 이곳이 바로 당신이 찾던 완벽한 휴가지입니다. 근데 자리는 진짜 좋아요. 이거 잘만 꾸미면 돼. 리조트에서 보낸 시간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간식이나 과일 음료처럼 더 많은 음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디테일하다. 뷔페에 갔을 때 한동안 아이들이 보이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먹을 걸 찾아서 몰래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아, 지금 뷔페에 좀 불만이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디저트 테이블이 없고 간식이나 과일이 없고 뷔페 테이블에 나오는 음식의 가짓수가 제한이 있었어.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대. 뷔페부터 좀 손을 봐야겠어요. 전부 다 한꺼번에 바꿀 순 없고 하나하나 평가를 봐가면서 바꾸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됐다. 이렇게. 우와, 밝을 때 이렇게 밝아? 와, 이 자리 이쁘다. 지금 한 직원이 우리 뷔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려는 건가? 아, 여기 출근하려고? 여기서 음식 음료 품질 설정. 불 켜졌다. 이제 밤 돼가지고. 밤 분위기 괜찮죠? 예쁘죠? 여기 음식 품질은 또 보통. 오! 업그레이드 됐다. 음식 품질 바꿨고, 유형은 지금 점심 식사로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디저트 할게요. 디저트. 우와! 바로 차려졌어. 그럼 여긴 아침엔 아침으로 바꿔줘야 되고 점심엔 점심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건가 봐. 드셔보세요, 손님. 음식이 어쩐 일로 여기가 좋지? 이렇게 보면 되게 허름했는데 이쪽을 완전 업그레이드 했어. 여기 위에도 좀 올라와서 드시지? 이 자리. 여기 되게 좋다. 내가 가서 먹고 싶다. 리조트 타워 객실 업그레이드 하기? 리조트의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구입하기? 리조트에 하고 싶은 게 많아졌네, 홍삼이가. 업그레이드 여기서 하는 거구나. 지금 근데 돈이 업그레이드 하면 좀... 아니다, 하자. 여기 돈 쓰자.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했으니까. 해. 그럼 방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가운데 쑥 올라왔는데? 다음 업그레이드 하려면 만시몰레온이 필요해요. 이게 막 진화하는 그런 건축템이었구나. 돈 벌어서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야... 오늘은 여기 뷔페 쪽만 한번 꾸며봤고 이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는 좀 가셔보세요, 이제. 여기 정돈하게. 자, 이제 가주세요. 다 드셨으면. 여기 가서 치워야겠어, 못 먹게. 못 먹겠대. 왜 우리 홍삼이 리조트 별로라고 하세요? 크리스토퍼가 뭐라고 했어요? 알겠으니까 이제 두 분 가주세요. 그래, 먼저 가. 크리스토퍼가 먼저 가. 이제 그만 가세요. 오, 간다. 크리스토퍼 잘했어.